안녕하십니까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 시리즈 중에 눈꽃을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날씨에 따라서는 뭐 진눈깨비라든가 이렇게 여러 뭐 눈 형태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 녹지 않고 가지나든가 나무 위에 굉장히 풍성하게 쌓였을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진상으로라든가 또 현장에 등산하는 과정에서 그 눈꽃, 즉 설화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장면들을 단순히 이제 눈으로 그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이걸 작품으로 소재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화를 그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설경을 그리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설화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작업을 채색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스케치는 맞춰놨습니다. 근데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 설경 그러니까 즉 눈꽃을 그리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다 화이트 하얀 색으로 보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랬는데 작업을 하나다 보면은 같은 눈송이라도 앞쪽이 꽃 가운데 중경 그리고 원경 멀리 있는 그런 눈에 따라서 그 색이 미묘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뒷 배경들을 이제 죽여준다 그러죠 색을. 그래서 이제 뒷 배경부터 오늘은 작업 채색을 들어가겠는데 그 전에 가장 그 완성 단계에서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마스킹액을 발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다가 이제 완성 단계에서 그걸 벗겨내고 다시 한번 마무리 채색을 하면서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뒷 배경부터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눈이 내린 뒤에 햇빛은 비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체감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가지라든가 나무 이런 줄기의 형태만 어떤 질감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설화 눈꽃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해 두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회색에 가까운 그 멀리 있는 원경부터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 배경이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좀 화이트 이제 눈이 쌓인 부분들은 남겨 놓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그 눈 자체가 전부 하얀 눈처럼 보이지만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뒷 배경을 이렇게 한번 칠해주시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마르기 직전까지 놔두시고 중간에 보면은 이런 또 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주로 이런 뭐 인공적인 것도 살짝씩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자연에 가까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 한 4~5m 되는 나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또 앞 주변에
뭐 부러진 나무라든가 이런 잠가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같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에 가깝게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있나마는 뭐 억새 줄기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이렇게, 특히 눈이 내리고 나서 햇빛이 비쳤을 때는 굉장히 그 입체감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눈은 내렸는데 햇빛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으로는 거의 명암이, 입체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씩 질감 표현이 덜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는 사람이 조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숲, 풀숲이라든가 이런 걸 그렸을 때는 그 이렇게 밑에 있는 풀이라든가 위에서 이제 펼쳐 내려오는 그런 나뭇가지들을 포인트로 몇 개는 살려주시게 되면은 더욱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움푹 패인 그런 여러 잡풀, 뭐 넝쿨 식물들 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결국에 이제 눈이 쌓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형태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면서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컸을 경우에는 이제 좀큰 붓으로 해서 좀큰 터치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제 그 화면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런 그 과정 하나를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작업에 어떤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사물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채색한 부분들은 이런 소나무 가지 위에 쌓였던 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줄기 하나하나에 이제 명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뭐 뒤쪽은 조금 넓은 면적만 형태를 나타내 주고, 이제 앞쪽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눈꽃을 정확히 표현하고, 뒷부분은 그냥 덩어리 전체적으로 봐주는 터치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들은 기본적인 그 윤곽만 잡아주시고, 앞부분에 와서는 이제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채색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암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했다시피 햇빛이 뜨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뭐 그림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가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가 지금 비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상상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약간
명암을 넣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화에서 이렇게 이제 붓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분들도 그 작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난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특히 이 어느 그 옥공의 옥을 다루는 그 작가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작업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난이도도 높고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야만이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조그마한 가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 어느 분야를 떠나서니간에 작가의 그 집중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채화가 됐든 유화가 됐든 공예라든가 서예 모든 이 장르가 이 집중력이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계산된,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과정 속에서 작업에 들어가야만이 항상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공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뭐또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급한 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을 내가 작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꾸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 주시고 좀 마를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른 동안에 이제 연못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은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는 상태인데 겨울에는 이제 주로 배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물 색깔이 틀리는데 오늘 제가 현장에 다녀왔던 이 부분은 거의 뭐 블랙에 가까운 상태인데 일단은 눈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쪽은 약간 화이트의 눈 설경이 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좀 이것은 7호 대각선 평붓인데요. 이 붓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호 정도 되는 대각선 평붓이죠. 이 붓으로 1차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정도 톤으로 해서 연못 채색을 1차 채색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있을 때 2차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작업을 들어갈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마르는 그 시간 동안에 세필로 나무 가지를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설경 자체는 그 화이트 면적, 눈이 쌓인 부분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40% 정도는 예를 들어서 눈이 쌓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연못이라든가 이런 나무 가지, 뭐 뒷배경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씩 이 채색을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은 눈이 쌓인 화이트 부분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그 특징이 바로 설경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연못과 앞에 나무가 포인트인데 이 이제 연못을 지금 1차 채색이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색깔을 더 강하게 해서 2차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저수지 아니 저수지라기보다 연못 이런 부분에 지금 뭐 연꽃 비슷한 그런 줄기들이 이렇게 물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또 거기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산만하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자연 현상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그 보기 드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눈꽃 사이사이로 보이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꽃을 그린 게 아니라 뒷배경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뒷배경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꽃이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공간을 사이사이로 보이는 공간을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그 계산된 터치로 해서 이쪽으로 뻗친 나무까지 저쪽으로 뻗친 나무 그 사이의 공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그려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쌓인 될수 있으면은 이제 설경 같은 경우에는 눈이 햇빛이 안 떠있을 때는 동일한 색 위주로 채색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그또 취지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채색을 할때 단일색으로 될수 있으면은 채색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이 마르기 전체적으로 이제 말라가는 과정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같은 그 화이트에도 또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발자국이 없는 그런 형태지만 눈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풀의 덩어리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화 눈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잔터치가 많기 때문에 잔가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때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터치를 넣으실 때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이다 보면 이런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림자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그림의 입체감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가 스스로가 나름대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입체감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이제 눈꽃을 이렇게 형상을 앞부분에 주제로 잡고 있는 이 앞부분에 나무 가지들, 그리고 조그마한 연못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지금 화이트로 그대로 물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이런 연꽃 뿌리라든가 줄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 채색으로 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서두에 말했다시피 햇빛이 없기 때문에 입체감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눈이 가장 소복히 쌓였을 때 주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설화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시면서 어두운 그림자 속을 표현을 해주시라는 거, 그것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름대로 어떤 작업 양이 늘수록 완성도가 더 높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눈꽃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설화에서는 하얀 그 눈이기 때문에 그 설화 눈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 부분을 그려주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꽃이 형상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포인트로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 설경, 설화, 즉 눈꽃을 그릴 때는 그림자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업 속에서 자기 심신을 단련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작업을 한다라기보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배움도 배움이지만은 나에 대한 어떤 정신적 가치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죽는 날까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작업하는 그런 습성을 들이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